근데 감독님 배 드라이기 나온 수가 아 이거 그냥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각시 보낼 거다 하는데 아유 어때 자 삼촌들 소감수다 이번 주 도민 리포터를 맡게 된 최현 진예림수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드라마 찍을 때 영 안 한 게 많은 것도 도민 리포터 여자나 나니 긴장도 되고 땀만 촐촐 남수다. 아유,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건고야, 아유. 어, 이거 누구야? 어, 현진이 아니라. 너 여기서 뭐 MC니? 나예, 이번 주 도민 리포터가 되겠네야. 문화 소식 전해 왔거든, 마시. 아유, 걔네 무슨 떨려있는데 모르크라 마시. 아유, 야, 이거. 야, 야. 야, 모톰 직업은 나신디 넘기라. 나가 소개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도민 리포터 김국선입니다. 반갑지야. 이번에 소개할 전시회는 예. 전시회는 예. 야, 현진아. 이번에 어떤 전시 소개할 거지? 제주 작가 말씀. 제주 작가가 하는 건 알겠고 전시 제목이 뭐냐니까. 아, 다 형인 거. 에이, 내블라. 야이, 아무래도 안 됐구나. 영 말귀를 못 알아들음시게 마시. 자, 다들 나를 따라오소, 양. 저기 무사 적어오는지 모르겠다. 저기 신경 쓰지 마라, 형님. 다들 나 따라오소, 양. 아, 제주 작가 말씀. 맞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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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말 몰랐죠. 이. 아이고, 미안하다. 아, 근데 형님, 응. 형님은 이런 전시회 다녀봤을까? 나, 응. 야, 사실, 이, 아, 이쪽으로 문외 아닌데, 오늘부터 자주 와, 바사크라. 개미, 나도 형님 따랑 댕기자게요. 경어라, 경어라. 아, 어서 오십시오. 아, 아, 예. 안녕하세요. 누구의 대정수가? 아, 미술관에서 예. 전시 기획하고 예. 이렇게 교육 같은 것들도 하고 하는 그런 담당하는 하기사입니다. 아, 예. 아 아이고, 하기사 맞지?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어디서 막 배려하는 거 남시다. 예. 잘생겼지? 예. 예. 오늘 어떤 그 전시회는 예. 어떤 이루어진 것과? 이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에서 활동하는 제주 미술에 대해서 공헌하신 그런 작가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조망하는 전시거든요. 예, 예, 예. 지금 작가님들 다 와 계시거든요. 예, 예. 뭐 직접 작가님들한테 전시 한번 예. 설명 듣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 기과? 예. 아, 예. 김은 예. 두 분이니까 너랑 나랑 한 분씩 한번 인터뷰 해볼까? 아, 그럼 거기 해볼까, 마시? 응. 김 누겐누겐 잘하는 한번 해볼까? 오, 좋지. 난 자신이신데. 아, 이게 급급급한 한번. 그래. 작가님 되세요? 아,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풍기는 이미지가 딱 봐도 아 우리 작가님 맞구나 하고 생각이 아유, 딱 드네요. 아,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 작가님 그러시면 이 전시회의 예, 예. 컨셉이 어떻게 될까요? 아 컨셉은 지금 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하나는 이제 어떤 인연의 방, 저쪽에는 이제 구원, 이쪽하고 이쪽은 토템, 이쪽은 이제 단상인데 이 작품들 전부가 제 삶의 기록.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제가 느꼈던 희노애락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듯이 저는 조각으로 어떤 생을 기록을 한 이 전시입니다. 선생님께서 유독 정이 가거나 예, 예. 아니면 저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예. 작품이 또 있을까요? 아, 예, 예, 예. 아, 저쪽에 그 효은이 꿈이라는 게 있는데 아, 예, 좀 낚싯대 예, 낚싯대 예, 예, 예. 게 이제 효은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아, 예. 아드님 되세요? 예, 예, 아들인데 우리가 보통 바닷가에 갈 때는 나는 오늘 가면 막 이만한 우럭을 잡을 거야. 아, 그렇죠. 뭐 기대하고 가게 기대하고 예. 가잖아요. 뭐 가야 뭐 이만한 뭐 포생이나 실질적으로 뭐 작은 고기 못 잡지만 갈 때는 그럼 아들한테 내가 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넓은 태양을 바라보고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런 마음에서 제작한 겁니다. 저는 뭐
다른 거 특징이라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양성. 다양성. 예, 이 온갖 종류의 우리가 이제 손으로 다듬을 수 있는 어떤 기계를 사용으로 해서 다듬을 수 있는 재료를 내 생각을 표현해내는 그런 어떤 물질로 쓰였다는 것 그런 쪽에 좀 봐주시고 여기에 오심이게 되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원래 삶 자체가 어떤 뭐 일관되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진 않습니다. 네. 그런 감정을 작품 속에 하나하나마다 특정 시기에 느꼈던 감정들을 표현했다라고 느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도민 리포터 김북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박성길입니다. 어, 선생님 예. 말씀을 듣고 보니 제주도 분이 아니신데요? 아, 그러게요. 그 제가 한 28년 연여 살았는데 예. 말투가 안 바뀌네요. 아이고. 제가 말투는 이래도 뼛속 깊이 제주인이라고 저는 뭐 나름대로 자부를 하는데 그 전에는 그 인간의 군상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 동양화에서 먹은 모든 세계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도 아, 이 인간의 어떤 다양한 형상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니까 먹으로 좀 해보자. 그다음 인체를 표현하는 데는 선의 무수한 이 축척에 의해서 볼륨감이 생기고 하니까 나름대로 좀 강하게도 보이고 또 좋은 말로 하면 좀 역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주의 자연이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요소들 그다음에 빛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 멋진 제주의 풍광을 저는 작업해보겠다. 그래서 돌담과 억새라는 어떤 포인트로 해서 처음 작업을 하다가 그 태풍이 불어도 돌담이 응성하게 축축되어 있는 것지만 그대로 서가 있듯이 그런 어떤 이 맛깔스러운 요소와 축축된 어떤 구조적인 요소들을 좀 표현을 하고자 해서. 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작가님은 뼛속까지 제주도 작가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예. 제주어로 도민들한테 한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어로 아이고 하양들 없어양. 맞습니다. 예. 오늘 리포터 어려운 질문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김국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허진입니다. 예. 네. 도민 리포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생겨야죠. 비슷하게 있어요. 여기 찍힌 사진들은 다 누가 찍은 순간 맛이? 저희가 2009년부터 제주 국제 사진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작품들은 작년에 입당한 작품들이고 이게 지금 작년 대상 작품인데요. 아 이게 대상이 나왔어요? 네. 보시면 심사위원분이 이 가운데 있는 바위와 뒤에 있는 이 물안개의 이 조화가 약간 신화적인 그런 느낌을 몽환적인 느낌이 든다고 좀 극찬을 했던 작품이에요. 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네네. 전 세계에 있는 분들 중에 제주 사진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세요. 아무나? 네. 그럼 이거 상금도 있겠다. 예. 네. 상금은 1등을 하게 되면 네.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말씀? 네네. 400만 원이면 한 달 따뜻하게 살겠네. 아 그럼 전화 한번. 여보세요? 야 준비하라 가게. 사진 찍으래게. 어 거거라. 알았죠. 아이고. 올해 한 7월부터 저희가 또 할 거니까 그때 출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 아무데서나 잘 찍은 사진 다 궁금할 수 있는 거. 검은 우름으로 올라가게 되면 글라. 아, 그거 긴 걸어서 가게. 현진아, 오늘 도민 리포터 해보란 어떠하니? 아, 잘도 재미난 게 맨날 테레미랑 보다 그네 직접 참여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예, 긴장도 되고 막 소문내다 크라. 개나니. 야, 경훈디, 여기 신청은 어떻게 되는 거? 아유, 아직도 몰라, 누가? 바다 저급사에 로그인 제주, 골뱅이 내 제주에 로그인 제주 로그인 제주 골뱅이 잘못 보내라. 아 이거 안 되게 이거 어려워 그냥. 여기로 보내면 예, 그 제작진들이 박은에 뽑아준다니까 하영들 보냈어요.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김북선 최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빨빠이가 먹고 나이 먹으면 빨빠이가 혀찌른 분이도 아니고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이렇게 해야 되냐? 에이 이거 아직 고를만 했어 봐. 고를만 했어 봐. 예. 먹을 거라. 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제주어 연극 제나 잘 산다리아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장소는 극단 더치비에서 공연이 열려집니다. 꼭 보러 없어야 24일 날 금요일 8시 8시? 얘기 8시. 그치? 매주 금요일 8시, 토요일 2시, 5시, 4월 8일까지나냐? 꼭 홈머시 곱사에. 현진이가 주인공이다에 꼭 보러 없어야 이 삼촌은 기획이구나. 난 기획이구나.